쇼피파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유튜브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박진아 대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개인적인 염원으로 넷플릭스 후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유튜브 쇼핑에다가 쇼피파이를 더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고요. 제목은 Do You Know Shopify라는 제목으로 일단 강의안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근데 이 Do You Know라는 라임은 사실 워낙 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잘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친화적인 부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부제는 그 쇼피파이,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서 아주 히트쳤던 대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정서에 좀 맞는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어야 좀더 관심이 되고 좀더 적극성도 띄울 수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쇼피파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깊게 나눠볼 건데, 이 장표가 오늘 여러분한테도 좋은 힌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현재 그 시뮬파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자산운용사에서 VC 심사역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엔젤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별 벤처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나무별 바람 주식회사의 박진아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작년 여름까지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또좀 5년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방송에 나가서 뭐 연예인들하고도 뭐 찍었던 좋은 경험도 갖고 있고 뭐 재미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아주 재밌고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강의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그 청중과의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강의 어떤 수준이 좀 약간 좁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만들면서 이번 기존에 뭐 정보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나름 기준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상품을 이미 갖고 있는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했다면, 유통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출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좀더 새로운 판로를 고민 중인 대표님도 오늘 강의의 아주 주요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강의가 더욱 반가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포나 쿠팡 이런 데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변경으로 굉장히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대표님이 있다면 오늘 강의가 더욱 반가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열 경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실적이 낮아지는 대표님도 오늘 강의가 아주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왔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진출로 뭐 깊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사모를 시작해볼까 하는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던 대표님,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 비즈니스를 생각해봤던 대표님은 오늘 강의가 아주 반갑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강의를 하기 앞서서 잠깐 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좀 어떠신가요? 뭐 여러 가지 기존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경제 뭐 전반적으로 예전 같지 않고 계속 힘들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지정학적 위기로 중동발 전쟁으로 환율도 뛰고 있고 어려움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쪽을 좀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 뭐 이런 그림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여러 그 치열한 경쟁 이런 거를 춘추전국 시대에 비유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정말로 춘추전국 시대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고요. 그걸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온라인 비즈니스 상의 어떤 구도를 좀 그려보자면 약간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거의 양강 구도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오픈마켓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한번 떴습니다. 바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진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뉴스들을 사실 기존에 보다 보면 여러 매체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관련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 뭐 기존 방송 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볼수 있었고요.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라든가 썸네일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압박감도 들고 걱정도 많이 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 뉴스의 어떤 컨셉이나 어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함을 좀 느꼈거든요. 이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뉴스에는 노이즈가 좀 많이 낀것 같아요. 예,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노이즈를 걷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에 그 실제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자 하면 한국의 유통이 무너진다는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 대부분 쿠팡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그 유통시장에 떨어진 폭탄인지가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이것이 정말 유통시장에 떨어진 폭탄인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한번더 보니까 그 폭탄이 이 유통시장만을 여파를 미치고 붕괴시키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도 저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해보고 뉴스를 좀더 자세히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내에 침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도 한번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왜 모든 뉴스가 그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만 걱정을 해주는 건가? 왜 대기업만 걱정을 하고 정말 그 뒤에 더 많은 여파들은 보지 않고 이렇게 뉴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이렇게 어떤 내용이 이쪽으로 환기되는 건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그 연예인이나 대기업 걱정하는 거 아니라라고 했는데 아마 각자의 위치라든가 좀더 걱정할 대상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대기업이나 유통업체 걱정보다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또 우리와 속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제조업, 생산업들의 어떤 몰락이 진정한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의 어떤 판매 상품이 한국 상품인가 중국 상품인가 볼때 저는 뭐 일단 대부분 중국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그것이 맞고 하지만 요새는 뭐 프로모션 이벤트성으로 한국 그 뭐죠? 기업들이 입점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중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 플랫폼이 그럼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 건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이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국내 시장을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엄청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한그 생각도 반드시 좀 해봐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일례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일단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보다는 저쪽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경쟁이 있으면 글로 옮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뭐 중국에서 오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일단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모로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가격 경쟁력 열세로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유통업체가 아니라 정작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업이 제일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우리는 이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매우 혼란스럽고 급박하지만 좀더 차분하고 자세히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비유하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충주호입니다. 호수죠. 일단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어느 정도 큰 규모가 있는 호수 충주호를 예를 들었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충주호에서 모든 뭐 오픈마켓 플랫폼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모여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알리와 테무가 엄청나게 큰 어선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다 쓸어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매우 위험하고 엄청 무서운 소식인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일단은 알리와 테무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런 부분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약간 나무보다는 숲을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기 위해서 시야를 좀더 높이 끌어올려 보았는데요. 이렇게 좀 끌어올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동해가 보이고 일본도 보이고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충주호는요,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는 저 빨간 점입니다. 지금 사실 점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작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매우 매우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살았던 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시선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태평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충주호의 그 빨간 점은 어마어마하게 작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보고 있는 태평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심지어 알리와 테무 같은 그런 대형 업체들이 이미 많이 포진돼 있어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남아있고 그분이 또 기회로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나 그 알리나 테무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비즈니스를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반대로 더 넓은 기회의 시장을 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넓은 시장에 현재 우리의 상태로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막연하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도 무언가를 좀 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알리와 테무가 들어온 것이 아닌 실제 중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가 국내로 침투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은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저 중국과 맞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더큰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택을 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진출은 이제 고민의 단계를 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반드시 꼭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조업이나 생산 업종은 이제 더 이상 국내만 볼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런 문화를 좀 돌아보면,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일단 어디로 나갈지 먼저 정해야겠죠. 미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곳이 다 시장이고, 먼저 어떤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뭐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건 인원도 뽑아야 되고, 거기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고민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에서만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주로 대면 비즈니스일 때 하는 건데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고 트렌드는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지금은 대면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화면 비즈니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라임이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면 비즈니스는 아니고 이제 화면 비즈니스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입니다. 뭐 우리 다잘 알고 있는 얘기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대량 구매 또는 뭐 원가 절감으로 통한 어떤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것일 것이 큰 부분일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해외로 나가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런 사례를 몇번 겪었죠.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히트가 됐던 호미가 예를 들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킹덤으로 가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우리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또는 우리 어떤 K 콘텐츠에 대한 저력을 바로 상품으로 쇼핑으로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시켰던 사례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엄청난 해외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유저가 대부분 동일하게 그런 습성으로 많은 시간들을 유튜브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의 일환으로 어떤 트렌드 변화 속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 콘텐츠의 해외 시청자 유입 비율이 한10% 정도 된다고 그 방주지기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막도 붙고 더빙까지 이제 풀려서 실제로 이미 일부 유튜버의 경우에는 더빙이 적용이 돼서 한국 콘텐츠가 영어로 막 송출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세를 본다면 나중에 이 유튜브 콘텐츠의 해외 시청자 유입 비율은 10배, 100배의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것을 애드센스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파워 유튜버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한 70%, 해외가 30% 정도의 국가 그 수입 분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튜브 쇼핑을 붙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내는 70에서의 확장 효과가 이렇게 날 것이고, 해외는 30의 효과가 날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해외가 그 10배, 100배의 기회가 생겨서 커진다면, 이 30이라는 모수가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어요. 알리와 테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린 예전에 이미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영화계는 다 망했다, 뭐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고 한국 영화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인 뉴스가 꽉 찼었고 시위도 많이 했었죠.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뭐 넷플릭스 콘텐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내 히트작으로 뭐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뭐 킹덤, 여러 사례들은 이미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어떤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큰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이 쇼핑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강한 열정과 실행력 그리고 노력들을 반영한다면, 이 알리와 테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여파를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수출을 통해서
더큰 힘을 발휘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겠죠. 유튜브 쇼핑이 대세인 것 같고, 약간 그것이 지금 아주 들어가기 좋은 시점인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링크들을 연결해서 할수 있는가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까지는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유도를 한다든가 가능했었는데, 유튜브가 그것을 점점 막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라든가 쿠팡 링크가 현재는 점점 그 제한을 받고 차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유튜브가 그 기존의 어떤 아마존을 이기기 위해서 쇼핑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뉴스에 보면은 구글이 쇼피파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략적 협약을 맺었고, 유튜브에다가 쇼피파이를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인정을 해서 삽입을 하였고요. 그 결과 유튜브 쇼핑의 기반을 쇼피파이 위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쇼피파이는 뭐냐면 이제 카페24의 글로벌 버전인데요. 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공식적으로는 쇼피파이하고 연계가 되었지만,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카페14하고도 연동을 해서 한국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카페14를 같이 유튜브 쇼핑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을 하였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페24의 글로벌 버전이고요. 쇼피파이는 월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들었고, 표면적인 내용은 샵 빌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샵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죠. 옛날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크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약간 100만 개 이상의 스토어가 구축되어 있고, 연간 거래액은 80조 이상 정도 되고, 아마존 다음으로 가장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어떤 매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존 제국에 도전하는 작은 셀러, 소상공인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개미군단의 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참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대행이라든가 배송대행 같은 건 이제 드랍시핑이라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드랍시핑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바로바로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사입으로 바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드랍시핑에 최적화된 쇼핑 구조를 갖고 있어서 더욱이나 쉽게 진입하고 시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큰 장점은, 쇼피파이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기존의 다양한 SNS들을 네이티브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네이티브로 지원할 수 있는 쇼핑 플랫폼은 쇼피파이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일단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발 브랜드인 올버즈가 쇼피파이로 현재 그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경 브랜드죠. 와비 파커도 쇼피파이로 자사몰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APR이라는 한국 업체도 이렇게 쇼피파이를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룰루레몬 브랜드도 쇼피파이를 통해서 자사의 어떤 쇼핑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다르도 마찬가지로 쇼피파이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쇼피파이로 자사몰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상표나 어떤 그 샵들은 다 브랜드 샵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브랜드 샵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럼 내가 브랜드 샵이 아니니까 쇼피파이를 하면 효과가 없었지 않겠어? 라고 할 텐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새로 운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나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하니까 브랜드가 없는 거 아니겠어라고 할수 있을 것도 같고, 내가 만든 제품은 아직 그냥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고 굉장히 뭐 소소하고 이런 것들인데라고 할 텐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다 각자의 브랜딩을 할수 있고 손쉽게 마케팅을 할수 있고 홍보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 아주 잘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가질 수 없을까라는 거에는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구매딩이라는 것이 나 역시 그 안에서도 내가 분명 특정 제품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유통을 트라이 한다고 한다면, 그 선택한다는 관점 자체도 나의 어떤 능력이고 나의 식견이고 이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역시도 충분히 브랜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반응을 받아서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나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라는 결과로 본다면, 이 역시 잘 유튜브도 통해서든지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브랜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방법들이 다 충분히 브랜딩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브랜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완성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하고 무료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반응을 받아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사업적인 부분으로 퍼포먼스가 난다면 그 자체가 충분히 브랜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해외 판매라고 하니까 많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막연하기도 하고 혹은 되게 간절히 원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오히려 좀 비용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직구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특정 물건들을 사봤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로 쉽게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샀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고객들도 여러분의 물건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잘 구성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그 당시의 마음을 떠올려 본다면 그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 모든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하지 않던 거를 새로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라든가 막연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과 크게 마찬가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괜히 해외라고 해서 너무 크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미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점점 어려워지는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침몰하는 안파선에 갇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여유롭지 않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먼저 선점하고 뛰어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해외 유튜브 쇼핑과 쇼피파이가 정말 잘 돼서 증명되고 널리 알려진 뒤에 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겠죠. 충분히 검증된 길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열매도 적고 성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먼저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아무 당연히 언어가 문제겠죠. 일단 영어가 기본이 될 것이고요. 혹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 국가의 언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뭐 챗GPT를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써서 번역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파파고라든가 뭐 다양한 번역기보다 챗GPT를 쓰고 나서는 재밌게도 신기한 경험을도 하게 됩니다. 챗GPT 통해서 번역을 하면요. 상대방이 제가 네이티브인 줄 알고 굉장히 점점 더 어려운 영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제가 번역기를 해서 대화한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런 것이 상대방은 제가 더 이상 외국인이라든가 비언어권 국가의 어떤 판매자로 느낌을 주지 않고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고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AS적인 문제, 나중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리라든가 어떤 시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외에 있는 고객들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너무 많이 비율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해외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를 좀더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다 좋은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그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글로벌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쇼피파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각의 환경이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알아서 걸러내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취사해서 해야 되는 약간의 그런 공부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두 번째, 아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처럼 굉장히 결제를 따다닥 원클릭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약간은 불편함이 있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국내 배송 시스템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플랫폼이다 보니까 배송 시스템도 일부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한국형 온라인 비즈니스의 친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딱히 더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한국형 비즈니스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다 직접 했었던 오픈마켓이 아니라 쇼핑몰을 다 자사몰로 운영했을 때는 다 직접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미 굉장히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불편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유튜브에서 보는 뭐 부업을 해서 월 2천 벌어요, 5천 벌어요 이런 컨텐츠 많잖아요. 이렇게 또 유행이 탄다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불편하다고 안할 건가요? 그때는 어차피 불편하다고 해도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고 검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충분히 도전 의식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좋은 걸왜 직접 안 하고 알려주냐? 아, 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심혈 파츠는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체 개발 상품을 갖고 있고 특정 품목은 수입품을 독점해서 총판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 개발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판매를 애초부터 목적으로 개발해서 생산한 내용이고요. 이 물품을 가지고 아마존, 이베이, 애쉬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일까를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 샵도 만들어보고 시도를 하던 도중에 이번에 뭐 유튜브 쇼핑이라든가 쇼피파이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고 포텐셜이 강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지금 쇼피파이 숏스토어를 세팅을 하고 있고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것은 제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구축된 쇼피파이 그 몰입니다. 느낌도 많이 다르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해외 쇼핑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이런 것들이 어떤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쇼피파이 대표님이 특정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으로 100만 장자의 어떤 길이 열리는 길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재 수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는 6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 회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졌고 성장을 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결과를 입증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초연결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움직임, 시도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특히나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넓디 넓은 대양의 점프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래를 가져온 이유는 이거거든요. 흔히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특정 시장에서 그 시장의 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 고래가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시장에서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규제라든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고래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실제로 많이 증명이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온라인 쇼핑몰 그 비즈니스에도 큰 고래가 저는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바로 구글과 쇼피파이의 결합이 어떤 그큰 고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고래가 이제 막그큰 바다를 향해서 헤엄쳐나가는 지금 막 시작 단계의 고래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나 역시 이 고래에 좀 탑승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쇼피파이와 유튜브 쇼핑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 고래에 같이 타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한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님 어록 중에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가 봤습니다. 한 발만 앞서가라. 모든 승부는 한발 앞서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게 모두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을 먼저 앞서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처럼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고 빨리빨리 따라가는 시대에서는 이한 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 쇼핑과 쇼피파이의 결합이 이 엄청 의미 있는 한 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강의는 뭐 30분 정도인데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훨씬 더 많지만 뭐 나중에 좀더 기회가 된다면 좀더 여유 있고 긴 호흡으로 같이 좋은 내용을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쇼피파이 강의를 했던 박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튜브 카페 24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강사분, 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